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찬바람 탓에 한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10도 아래였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내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란 봉투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합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일어나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탄핵을 재추진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철회권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했다며 동의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28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송치 직전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